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가볼 곳은 바이퍼 수호가 되겠는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 무료로 깨달라고. 아. 네네, 고객님. 1250만 원입니다. 아, 이것은 결정수 값이 나오기 때문에 무료와 다름없다 해서 받는 것입니다. 아니, 결정수 값 나오는데? 아, 그냥 안 하신다고 하시네요. 결정수 값 한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이 가진 겁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죠. 결정수 값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인정합니다. 자, 갑니다잉. 아, 좋아요. 출발했습니다. 노트를 써주시고, 깃발 세워주시고, 핏살기 바로 쏴주시고. 노델라스도 쏴주시고, 여기서 타임리프로 초기화를 하신 다음에 노틸러스를 또 다시 쏴주십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끌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가리 돌려주시고 다시 좋습니다. 한번 밀려놔 주시고, 오케이, 또 한번 밀려놔 주시고, 자, 천천히. 깃발 한번 세워 주시고, 이거는 뭐야? 막혀가지고, 좋습니다. 밀어주고, 드래곤 스트라이크로 한번 막아주시고, 노틸러스로 타스 증가시켜주시고, 밀어주고, 밀려나고, 한번 또 밀려나주시고, 밀어주고, 마무리 딱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무리 딱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야. 스킬 쓰고 있는데. 아,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안 죽었나요? 잘했습니다. 밀어주시고, 오케이, 왼쪽으로 한번 밀려나 주시고, 노틸러스로 타스 증가시켜 주시고, 밀려주고, 깃발 한번 세워주시고, 노틸러스 또 한번. 맞네요? 너무 자주 쓰네. 자, 변신 한번 해주시고. 밀어주고. 아, 잘안 보이죠? 왼쪽으로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깃발이 스탯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핏살기 한번 써도록 하죠. 444. 좋았습니다. 노틸러스로 타스도 증가시켜 주시고, 한번 밀려놔 주시고요. 밀고, 자, 여기 대가리 또 돌려주시고, 밀고,
피해주시고. 당황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싹. 싹. 위로 피해주시는 센스. 좋았죠? 에너지 한번 채워주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센스 있게 아이템으로 바꿔주시는 센스. 좋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죠. 밀어주시고. 오케이, 좋았습니다. 수 조각 나왔죠. 이것으로 바이퍼 수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왼쪽에 수공 알아서 평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